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그 송도를 인천대교 방향에서 송도를 바라보면서 촬영한 그런 영상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정도 되고요. 이 정도 되고 이쪽에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고요. 또 반대로 이제 360도로 하다 보니까 이쪽 방향도 제가 촬영을 또 같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송도의 지금 주로 이제 이쪽에서 바라보면 송도 이쪽에 809하고 이쪽에 609 아파트들이 중점적으로 보이고요. 간간이 이제 또 이쪽에 있는 그런 건물들도 지금 볼 수가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럼 이쪽에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이 있고요. 이편한 세상 송도 호반서밋 송도 그 다음에 송도 SK뷰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가 있고요. 그리고 609 쪽에 오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가 있고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가 있고요. 여기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고요. 여기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인데 여기는 아직 건물이 안 올라왔죠. 그리고 송도 럭스 오션 SK 뷰가 있고요.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이 그리고 이쪽에 오면 여기가 이제 송도 자이 더 스타 이런 지금 공사 중인 아파트들이 지금 보이는 그런 현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제 송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멀리가 이제 809 쪽에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고요. 809 쪽에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고 그 사이로 지금 포스코 타워도 사이사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앞쪽에 지금 밭으로 돼 있는 이곳이 지금 609 지금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지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가 지금 다 올라간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우측이 송도 자이 더 스타가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인천대교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바로 이제 제가 서 있는 곳이 앞으로 여기가 롱비치 파크 그쪽에 연장될 그 라인이 되겠죠. 지금 현재는 이제 공원 조성이 아직 안 됐지만은 앞으로 저 809에서 이어져서 와가지고 이쪽이 이제 롱비치 파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제 마리나베이 송도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809의 아파트들이 지금 쭉 보이고 있죠. 809의 아파트들이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송도 오션파크 베리디움 이편한 세상 송도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 오피스텔도 있고요. 호반섬의 송도 아파트도 있고 송도 SK뷰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도 있고요.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제일 우측에는 이제 송도 자이 더 스타죠. 여기는 송도 자이 더 스타 아파트가 보이고 있고요. 그앞 이제 그쪽에 이제 해서 다시 이제 바다 쪽을 보면 멀리 이제 영종도가 또 보이고 있고요. 영종도에서 이번에는 한번 반대쪽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송도 자이 더 스타가 보이고 있고요. 그 앞쪽이 앞에 있는 건물이 지금 올라가는 것이 이제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뚝 솟아 있는 건물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도 보이고 있고요. 힐스테이트 송도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송도 SK뷰 이런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9 아파트들이 또쭉 보이고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송도
쭉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롱비치 파크 바다와 접해 있는 곳이 송도 마리나베이 송도죠.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그 609 롱비치 파크에 연장될 그 공원에서 지금 송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하였고요. 그 반대편 이제 영종도에서부터 이어져서 인천 대교까지 그 영상들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